오빠 애들이 보면 어떡해. 그럼 숨겨? 그냥 이래도 되나 싶어서. 나 돌아가고 나면 난 1분 1초가 아까워 지금. 그러니까 마음 숨기지 말고 숨지 말고 마음껏 좋아만 하자. 너 돌아가면 뒷수습은 내가 해. 너 혼란스럽지 않게 할게. 너 계속 손잡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? 어. 그래도 걱정돼? 그래. 정 마음에 걸리면 비밀로 해. 딱 걸렸어! 어, 뭐야 저네! 너네 사귀냐? 아니라며! 아니라며! 배신자! 아니라며? 친하지도 않다며? 별 사이 아니라며? 시침이 뚝 떼고 숨기더니 뭐? 비밀로 해? 너 진짜 베프한테 이러기야? 야, 뭘 화를 내고 그러냐, 응? 너도 나한테 숨기는 거 있잖아. 내가 뭐? 나는 숨기는 거 없거든? 없기는. 난! 나한테 잘해야 돼. 소리한테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볼 거니까 행동 똑바로 하고 한눈 팔지 말고 소리 속삭여서 울리기만 해. 그땐 내가 확! 어? 아까 봤던 내 친구가 너 소개팅 해달라는데? 011-488-2848. 뭐라고? 011-488-2848. 그 친구한테 연락하라고 전해줘. 그러면 둘이 오붓한 시간 보내. 나는 빠져줄게. 이제 가, 어서. 왜? 너 설마 강의 들으려고? 어. 너 오늘 강의 없어? 오늘 공강인데? 공강인데 학교로 온 거야? 언제 잠들었지? 깼어? 나 앉았는데? 앉았다고? 잠을 어떻게 자냐? 왜? 나 코 골았어? 아니다. 근데 갑자기 부채질은 왜? 어? 아, 그 너 더울까봐. 뭐? 아니, 멱살은 왜 잡지? 아, 뭐가 묻은 것 같아서. 침 흘렸어? 괜찮아. 아니야. 아, 괜찮. 저 면봉 저게. 아! 아, 그 새끼가! 아, 너 이거 나! 너 이거 나! 너 새끼야! 아, 왜 이래? 골목에서 촉촉대던 게! 어, 너! 네 동기 집에 너였어? 내 동생 데리고 밤새 뭐 했냐 이 새끼야! 아, 엄마 이거 좀 놔봐! 하긴 뭐래! 아, 아무것도 안 했는데! 그럼 왜 옷을 벗고 있냐고 이 새끼야! 아, 아들 역사를 잡아! 놀아보! 아니 근데 이 아줌마 이거 놓으라고? 어머 지금 우리 아들 쳤어요? 쳤어? 어, 엄마 아, 일단 진정하고 아, 얘기 좀 들어봐. 알리지 마! 그래요 쳤습니다. 아, 그럼 내 아들이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나? 아, 수모라니? 당신 아들 냄비 꼬라지 보고나 말씀하시지? 우리 아들 꼬라지가 뭐가 어디가 어땠어?
너 그럼 미국 안 간 게 소리 얘 때문이었어? 아니 아버지 그게 아니라 여자애 하나가 뭐라고 꿈을 포기해? 아이, 여자애 하나라냐? 남의 집 귀한 딸내미한테? 내 아들도 귀해요. 어? 아니 우리 순진한 아들은 어떻게 꼬드겼길래 미국도 못 가게 발목을 잡아? 발목을 잡긴 누가 발목을 잡아? 우리 딸내미 꼬시려고 우리 집 물난리 났을 때 머슴처럼 물 퍼날랐던 게 그 짝 아들내미예요. 모르고 무슨 그리고 우리 소리는 그쪽한테 관심 하나도 없었구만. 무슨 말도 안 돼. 야 너 진짜야? 그 내가 매달렸어. 거봐. 그 입 다물어 이 무슨 미성년자 때부터 빨간 비디오나 빌려다 보고 어 원초적인 본능 빌려가서 한 달 내내 보고 또 보고 늘어질 때까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아주 그냥 진짜? 아이고 원초적인 본능 진짜 뒷대기에 딱장. 듣지 마. 듣지 마. 조시다. 내가 봐시다. 그건 내가 봤다고 내가! 아, 됐습니까? 정말. 우리 선재요. 밥 먹고 잠자는 거 빼고는 수영밖에 모르던 애입니다. 여자라고는 일절! 그런 거에는 요만큼도! 진짜 요만큼도 관심이 없던 애입니다. 누구래? 순수 그 자체! 산소 같은 남자라고! 산소! 가자. 아니 아버지 이러고 가면 안 되지. 순진한 놈 새끼 빨랑 따라 나와. 아 아버지 가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. 빨리 나오라고. 아, 안 된다고 아버지. 아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. 아 아버지. 아니 이게. 이게 왜? 순수? 산소 같은 남자? 이 변태 새끼야! 널! 이것이 뭔 난리여? 아니 왜 그래? 엄마! 아니 글쎄! 내 겁니다. 이거 다 내 거라고. 그게 말이 돼요? 내 심정은 아직 뜨거우니까! 됐고! 아무리 성인이 다 됐다고 하지만 어우 이게 뭐야 딱 봐도 몇백 개 같구만! 너 저렇게 속 시커먼 늑대 같은 놈하고 절대로 안 돼! 절대 못 만나! 절대 안 돼! 아이고 반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예. 이거 너라고! 어! 너도 저렇게 기센 집 딸내미랑은 절대 만나지 마라! 절대! 아니, 이거 진짜 제 거 아닌데요? 아니, 이거 바뀌고 말 저희 말씀 좀 들어주시지! 선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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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수아! 선재야! 아니, 수아! 아버지, 아, 진짜! 수아! 수아! 선재야! 자, 선재 학생이 아유, 아니지. 이제 알 거 다 아는데. 청년이지. 우리 선재 청년이 오해를 풀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이제 쌍방간의 오해를 한번 풀어보자고. 이 사단의 시작. 원초적인 본능은 누가 받는가? 제가 빌리긴 했는데 보진 않았습니다. 하! 음주는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? 보세요! 저희 집은 DVD 플레이어라 비디오는 틀어 볼 수가 없습니다! 그럼! 아니 그럼 언제 빌렸는가? 아 그건 그때 너무 떨려가지고 막 아무거나 집어들고 나오다 보니까. 아 비디오 빌리러 와서 떨기 왜 떨어? 뭐 수전증 있어? 아니 그 카운터에 소리가 너무 예뻐가지고. 뭐야 이놈 기집애님 어디서 눈웃음을. 으이그 이런 호구새끼. 우리 막둥이가 너무 이뻐서 눈이 멀었다. 응 아이고 그럴 수 있지. 있어 아 그럼 다음 아침 대바람에 왜 옷을 헐벗었는지는 누가 해명할 거요? 그게 할머니 내가 뭐 좀 닦아주려다가 찢어진 거라니까. 뭐? 네가 찢었어? 어우 이놈 지지배야! 이놈 지지배야! 어,
옷은 찢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. 이 아줌마 심쎄. 사랑은 했지만 분류는 아니다냐? 진짜야. 영화 보다 깜빡 잠들었는데 침을 흘려가지고 그... 믿어주라 할머니. 응? 그려 우리 똥꽁어지 말은 믿어줘야지 할미가. 자 그럼 다음. 여기서 산더미처럼 나온 요 거시기들. 아이고 엄마. 거시기는 좀. 짜우지간 수백 개는 넘는 요 거시기들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한 거요? 그건 정말 제 게 아니라 제 친구 건데요. 헤! 뻥치시네! 그걸 어째 믿냐? 증인이 있습니다. 증인이 오기로 했는데 그... 가고 있어. 가만 있어봐. 증인이라니? 뭐 거시기들 주인이라도 불렀어? 예. 곧 올 겁니다.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미치겠네 진짜. 이놈의 자식.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. 야 그냥 가 가. 아버지 잠깐만 그래 어설프게 해명하면 더 창피해. 그리고 나 에어로빅 할 시간 돼. 가자 가자. 엄마 잠깐만. 나도 엄마, 문화센터 조금만. 가야 될 시간이니까 이쯤에서 정리야. 잠깐만요. 선지야. 안녕하세요. 그 혹시 제 콘돔 어디 있을까요? 살았다! 앞으로 소리 찾아오지 마라. 밥 좀 먹자 친구야. 우리가 언제부터 친했다고 아까부터 왜 자꾸 친구래? 같이 잠도 잤는데 친구지. 그래서 임솔이 네 여자친구다? 이제 내 여자친구지? 축하한다. 근데 영원할 줄 알지? 아니다. 나 봐. 2주 만에 차였잖아. 있을 때 잘해라. 됐고. 소리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던 비밀. 그게 뭐냐? 뭐야? 아까 들었냐? 너 그거 캐물으려고 나 밥 사준다 그랬냐? 아님 너한테 밥을 왜 사겠냐? 근데 어쩌냐?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? 내가 그 아무 나는 아니지? 아 몰라. 나 절대 말 안 할 거니까 네 너의 너만의 여자친구한테 물어보세요. 계산하고 갈 테니까 먹고 가라. 갈라고? 나 혼자 먹는 거 되게 싫어해. 애냐? 너 소리 옆에 얼쩡거리지 마라. 알짱거리 이유가 있다고. 뭐 알지도 못하면서. 그게 뭔데? 비밀이나. 따시켜. 잘하지 새끼야. 있잖아. 내가 꽤 많이 좋아했나 보더라. 어쩌라고. 내 알바냐? 어? 근데 한 달 뒤에 진짜 가나? 뭐라 새끼야.